자, 웅진 화이팅이고요. 빨간색. 그리고 한식. 자, 에스텍스 화이팅이고요. 이승용 선수 파란색 7시. 이렇게 배정받고 두 번째 세트가 플래닛 S에서 시작이었습니다. 네, 2인용 전장이고 러시거리가 가깝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한 선수는 항상 전진 변경을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 첫 선을 네. 노준규 선수가 바로 보여줬었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전진 변경만 하면서 기술실 달아서 불곰으로 찌르고 그 뒤에는 상대방의 플레이를 자기의 손바닥 위에 놓게 하는 플레이, 경기 운영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노준규는 올인성 전략을 한번 준비해 왔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예, 병영과 군수공장 그리고 우주공항까지 전진된 지역에 배치하면서 아예 끝을 보겠다는 생각을 한번은 했었는데 네. 경기의 내용 좋았었습니다. 거의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했었다고 저는 그 경기를 봤었는데 예. 약간 아쉬운 컨트롤 미스 그리고 그때 상대가 유영서 선수였었는데 유영서의 순간적으로 센스가 발휘된 의료선 플레이에 의해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경영을 12시 지역 언저리에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노준규 선수. 네. 뭐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만약 네. 상대방이 건설 로봇 정찰이 온다면은 난 한번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봐라.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바깥쪽에 짓는 듯합니다. 네. 자, 건설 로봇이 가서 예, 어떠한 정보를 사령부에 전달을 해줄지 일단은 일반적인 루트로 정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노준규 선수는 해병 하나 정도만 찍고 나서 바로 이제 병영은 본진 쪽에 돌아올 듯한 위치에 병영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이신영 선수가 지금 상대방의 진영에 가서 정찰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들긴 하겠네요. 자, 이신영 선수가 노준규 선수의 본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신영 선수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있어야 될 게 없죠. 없어요. 가스는 캐고 있는데. 네. 게다가 노준규를 한번 그런 전략을 실행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신영 선수의 반응은 일단 뭐가 하나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벙커. 벙커 건설인데요. 네.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그렇죠. 벙커를 건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뭐 나중에서는 회수하면 그만이니까 네. 이신영 선수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병이 밑에서 올라왔네. 예. 다 봤죠? 예,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 벙커 취소. 네. 벙커 취소.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 살짝 심리전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노준규 선수도 또 한 번 건설 로봇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병영이 본진에 있구나라는 걸 들킨 상황이고요. 이신영 선수는 사령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군수공장에 병영에는 반응로를 붙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준규 선수였고요. 네, 양 선수 모두 다 빌드는 같습니다. 노준규 선수도 사령부가 하나 더 올라가는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요. 요거 말이죠. 네, 똑같이 이제 화염차 빌드를 타주면서 앞마당 쪽에 사령부를 내려앉힐 생각. 이영호 선수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일단은 화염차 위주의 병력 구성을 하면서 공중전을 제압하는 쪽이 플래닛 S에서는 좋을 듯 싶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나온 듯 싶고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공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군수공장은 위쪽으로 떠서 옮겨가고 있는 노준규 선수. 역시 우주공항까지 가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바이킹의 숫자 그리고 뭐 벤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쓰기에는 양 선수 모두 다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예. 화염차를 지속적으로 눌러주면서 지상군에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다 싶으면은 공중전으로 바로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린 S라는 전장이 일단 러시아에 가까. 화염차 조심해야죠. 아까 불한번 잃었어요. 예. 불한번 제대로 못 뿜고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네. 화염차 하나 한개 잃은 건좀 아쉽고. 네. 예. 어찌됐든. 서로 무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마당 멀티에 사령부를 내려앉히고 자원 활성화를 하는 것이 먼저이니까요. 네. 자, 화염차 대 화염차가 일단 맞닥뜨렸고요. 해병과 함께 다시 한번 신경전을 승강기를 벌여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신영 선수는 해병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료선 한번 뽑아주면서 상대방을 흔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노중규 선수는 해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은 수리까지. 바이킹. 예. 네. 바이킹으로 상대방의 유료선을 도중에 격추시킬 수만 있다면은 물론 이제 노준규 선수가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같이 걸어가다가 지금 태워서 갈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예. 예, 같은 그러니까
같은 빌드로 시작한 상태에서 자원 피해를 한번 받는 경우가 생긴다. 받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노중균 선수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시합고가 안 돼 있죠, 일단. 이 신영 선수가 의료선을 동반해서 이쪽을 향해서 바이킹이 떠 있긴 한데요. 자, 시야에서 화염차가 보였고 바이킹은 공중으로 날아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향해서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아, 정면 쪽으로 뚫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자, 대피하면서 해병이 있어서 바이킹 공격을 자동 컨트롤 터졌고 자, 오, 자 컨트롤 해주고 노준규. 노준규의 컨트롤이 예, 지금은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바이킹이 위에서 상대방의 의료선을 빨리 격추시켰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병이 크나큰 수확은 걷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자, 한 차례 이신영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노준규 선수. 이신영 선수는 밤까마귀. 역시 마찬가지 노준규 선수도 밤까마귀를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공중전에 대한 중요성을 양 선수 모두 다 잘 알고 있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밤까마귀 추가해주면서 국지방어기라든지 추정미사일을 통해 공중전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 짓고 싶죠. 욕심이 나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데. 자, 수리해주겠습니다. 자, 마치 브루도에서 벌쳐 싸움을 보는 듯 하는데 1.4, 1.4. 자. 자, 1.4를 왔고요. 자, 그리고 돌격 모드. 그렇죠? 네, 의료선을 먼저 뽑았었던 쪽이 이신영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격 모드 하게 되버리면 화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화염차. 노준규의 선택 좋은데요? 노준규 선수. 자, 화염차 돌격 모드 왔고 화염차 추가되고 잠깐만이 왔어요. 여기서 오히려 자동 포탑을 뿌릴 수 있는 게 노준규 선수입니다. 그렇죠. 노준규 이 선택 되게 좋은데요. 네. 자, 일꾼이 동원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꾼 많이 섞어줄 수 있고 바이킹의 돌격 모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한 번씩 처치한 일꾼이 노준규 선수가 좋아요. 그렇죠. 일꾼 한 네 개 정도는 잡아준 것 같은데요. 자, 한 번씩 장군 멍공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뭐 빌드 상황, 뭐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 되게 좋았었고 서로 한번 찌르기를 통해서 간을 본 상태입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병력들로 조합을 하면서 노중규 선수가 이제 사령부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식으로 차이는 좀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됐네요. 예. 예. 자, 이제 10분 40초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주고받은 상태. 이거 꼼꼼하게 수리까지 해주고 있는 노준규 선수. 네. 아, 저기 이신영 선수. 네, 이신영 선수가 리페어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방금 공격이 좀 더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신영 선수는 어쨌든 잘 버틴 상황이고요. 네. 네, 노준규 선수는 그 사이에 트리플 사령부를 완성시키면서 지게로봇에서 차이를 좀 벌리고 있습니다. 일꾼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54대 46, 많은 쪽이 노준규 선수입니다. 네, 공성전차의 좋은 자리 선점을 통한 압박도 노준규 선수가 잠시 후면 생각할 수 있고요. 노준규 네. 선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금까지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는데요. 네, 지게로봇이 5기예요. 네, 초반 화염차 찌르기, 그 의료선을 동반한 그것도 바이킹을 통해서 넘어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잘 막아냈습니다. 네, 지게로봇의 차이, 건설로봇의 차이가 예, 게다가 이제 사령부가 먼저 완성돼서 안착하는 쪽이 노준규이기 때문에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만약 이신영 선수가 지금 12 지역의 멀티를 빨리 간파하지 못하고 조이기 라인을 형성하지 못한다면은 노준규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 방향 흘러갈 수 있어요. 피해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올라오고 있었다가 잠깐 다시 또 뒤를 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 노준규 선수는 이 지역에 피해만 받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자원도 많이 먹고 있겠다. 병력의 구성도 더 많이 빨리 확보할 수 있겠다. 두려울 게 없거든요. 네. 이신영 멀티가 많이 늦고 있어요.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수급 상황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공중전에서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신영은 12시 멀티 아직까지 모르나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몰라요. 과감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몰라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신영의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노준규 선수는 지금 상대방과 대치 상황을 만들어주는 걸로 충분할 수 있어요. 빨리 공성전차의 공성모드가 12시 쪽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노준규 선수는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자, 번 만큼 병력의 숫자는 잠시 후면 공성모드 먼저 12시 이거 좀 아쉬운데요. 노준규 선수 발견했습니다. 노준규 선수 지금 잘 농사 짓다가 지금 습격받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2시 멀티를 돌린 효과는 아예 없다라고 없어요. 봐도 맞는 거고요. 네. 공성모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안 됐었네요. 왜 안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자리를 잡아버린 이시영 선수입니다. 예, 빛나라는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였고 12시 속에서 가스만 채취하면서 공성모드만 빨리 눌러줬더라면은 이런 상황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스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쭉쭉쭉 뒤로 뒤로 공성모드가 안 돼 있어요. 아, 노준규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이제서야 아 너무 늦었죠. 네, 이미 자리를 좋은 자리는 다 잡았습니다. 네, 공성 모드로 12시 속에 이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신영의 지역에 노준규의 병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은 그렇죠.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유리한 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얘기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성 모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바람에 이거 상황이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노준규 선수 약간 아, 그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필수였는데 뼈 아픈 실수죠 지금. 네, 네. 내려앉았어 돌격모드. 한순간에 상황이 너무 기울었습니다. 군수공장 지금 포격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아 도르까지 네, 미네랄 사이 150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준규 선수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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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 자 토르를 아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 네. 12시와 본진 맞마당 사이입니다. 아 공성모드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6시 쪽에 이미 돌아가고 이제 돌아가겠네요. 네. 지금 당장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신영 선수가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선점한 데다가 세란전 세란전 같은 메카니로 갔을 때 브루드와 같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선점하는 쪽이 더 큰 이득을 챙겨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더 위쪽으로 열두 위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서 아예 작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 자, 예, 몰래 멀티를 시도하고는 있는데 네. 예, 저 멀티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래위 지역으로 덮칠 듯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신영 선수가. 자, 여기에 방어 포지션은 괜찮은데 싶습니다만은 오히려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아,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바둑이. 6시 네.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동선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네. 이신영의 아, 숨막히는 경기 운영. 가둑이죠. 네. 아, 이거 공중전이라도 완벽하게 제압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벤시를 통한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있고 노준규 선수의 공성 모드가 너무나 아쉽게 다가옵니다. 네. 상황 되게 좋았었고 잘 만들어놨었거든요. 예. 사랑부터 3개째가 더 빨리 올라갔었고 자원 활성화를 더 빨리 시키도 있었던 노준규 선수였는데 11시 발각됐나요?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일단 병력을 빼네요. 예, 발각은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12시 지역을 왜 빼죠? 병력을? 네, 뺄만한 네.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꽂혀놔도 괜찮아. 큰 죽은 병력이 아닌데 일단 여기 있던 병력을 빼줍니다. 위에 좀 그래서 위쪽으로 탱크들이 옮겨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네, 애초에 그냥 뭐 언덕 쪽에 공성전차 하나만 올려놨어도 12시는 마비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신영 선수의 네. 네, 좀 의아한 플레이가 한번 있었고요. 11시를 아는 것도 아니고 11시를 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좋은 자리를 잡았던 병력을 뺐다. 자, 그 속내는 좀 뭐 있어야 알겠습니다만 9시를 지키기 위한 병력인가요? 배치인가요? 일단은 예. 더 큰 것을 노리기 위한 뭐 작은 희생 뭐 이런 것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나오고도 하는데 예. 지금은 12시 멀티를 무조건 파괴하는 게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 좋았었거든요. 예. 이 지역까지 물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좀 아쉬운 판단이 이신영 선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시 멀티가 발각이 안 되고 계속 돌아간 발각됐어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각자들아. 노준규 이거 타는 거 좋은데요? 네. 노준규 선수 살짝 12시 쪽 멀티가 파괴가 되면서 불안한 감이 있었던 듯 싶은데 이런 의료선 드롭하는 거 보니까 여유를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예. 그래도 답답한 건 여전히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 11시에 몰래 멀티도 들킨 상황이고요. 예, 떴고 네. 반면에 9시와 뭐 5시, 6시 등등이 펑펑 돌아가고 있는 이시영 선수. 네, 정확히 반으로 갈라서 생각해봤을 때 서로 가져가야 될 멀티 중에 하나가 11시와 5시 아니겠습니까? 네. 예, 11시 멀티를 몰래 멀티 형식으로 가져가려던 노준규의 의도는 파악이 됐고 잠시 후에 11시까지도 이신영 선수가 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안전하게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한 번에 화염차 드롭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치명타를 주지 못했었고 융합로를 지어주면서 전투 순양함을 네.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준규 선수 전투 순양함에 대한 대비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네,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해요. 이미 모든 지역이 사방팔방이 다 조여졌고
같은 병력으로 상대방의 조위기란을 풀려면은 1.5배 이상의 병력이 항상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소모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원이 좀 부족한 노중 선수 입장에서는 전투 순양함이 해답이 될 수 있죠. 9시 털기 괜찮고 이게 다시 한번 6시로 날아가나요? 일단은 뭐 한성교서라서 일꾼들을 쫓아내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염차 드랍을 통해서 공성전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예. 이신영 선수는 흠집이 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란 듯이 지금 지게로부터 떨굴 만큼 자원의 활성화는 계속 시킬 수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예, 와서 이제 진화에 나섰고요. 네. 원래대로라면은 뭐 전투 순양함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멀티 정도는 8키스 정도는 갖춰야만 지금 전투 순양함을 무리 없이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숨통을 조금씩 트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는 상대에게 더 이상의 멀티만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조금씩 약간의 잼만 날리면서 쫙! 예. 말랐죠. 예, 예. 말랐어요. 이신영 선수는 애초에 이런 경기 양상을 생각해왔다도 싶고요. 네. 자, 센터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숨 막힐 듯한 경기 운영 이신영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올만 하면 공성조차 한두 개 더 추가를 하면서 답답하게 상대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현재 병력을 밖으로 빼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전투 순양함을 모으고 있는 노준규 선수. 나의 내성이 생기고 있는 이시영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본 것 같죠? 확인하고 있죠. 네. 전투 순양함 눌렀구나. 용암로까지 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도 뭔가 준비하겠죠. 어느 한 지역을 뚫을 만한 태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전투 순양함이 나왔습니다. 토르가 일단은 응사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많은 숫자의 전투 순양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숨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 미사일까지 하는 국지 방어기. 네, 국지 방어기까지 설치해주고 반가마기가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지 방어기까지 펼쳐주고 있는 노준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건 노준규가 정말 없는 자원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전투 순양함이거든요. 네. 돌출되어 있는 전투 체력 다 빠졌어요. 체력. 어떻게든 멀티를 먹기 위한 약간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진출이었던 듯 싶은데 내시 멀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고 있는 전투장함. 네. 우주공항 쫙 늘려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도 이제부터 너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병력을 한번 좀 모아서 12시역을 뚫어낸다든지 3시 지역, 4시 지역을 뚫어 없애버린다든지. 네. 그런 과감한 선택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바이킹 숫자가 완벽하게 상대방을 전투 순양함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모이기 전까지는 병력을 아껴야 됩니다. 네. 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4시 지역 쪽으로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수비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노준규 선수. 네, 인구수 200이 거의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다 전투 순양함이 더 이상 추가가 될 수 없는 노준규 선수의 상황이고 이 지역까지 밀어낸 데는 노준규 선수가 좋은데요. 아직까지 4시가 남아있는 상태야. 네, 좋습니다. 굉장히 계속 이런 소모전을 이시영 선수는 펼칠 만한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고요. 반가마기! 그렇죠. 예, 자원력도 상대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5시 멀티도 애초에 행성 요새만 지어놓은 상태에서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자원 채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원이 마를 날이 멀었거든요. 이신영은. 그렇죠. 반면에 노준규는 자원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고. 예, 조합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노준규 선수는 어쨌든 전투 순양함이 두 개라도 떠있고 지속적인 리페어나 상대방의 좀 돌출되어 있는 공성조차 제거해 가면서 좋은 자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11시와 5시 두 지역 다 뺏겼거든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반을 딱 나눠서 가진다면은 11시가 노준규 선수 가져간다면은 5시는 뭐 이시영 선수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시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수 200이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자원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을 점점 양 선수 모두 다 맞이하고 있는데
노중규 선수가 좀 더 다급하죠. 그래도 지금 센터가 남아 있잖아요. 숨통만 좀 트고 여기 좀 치워내고 어려울까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예, 노중규 선수가 지금까지 조이기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자원 줄에 있어서 좀 뒤쳐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11시 지역마저 만약 상대방에게 내준다면은 그런 사실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까지 다가올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노중규 선수가 해야 될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완벽하게 확 뚫어내면서 상대방의 멀티 말리고 그 지역을 자신의 멀티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노중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이에요. 네. 자, 은폐까지 연구해주고 있는 노중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을 고민을 하고 있는 노중규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신영 선수는 이제 컨설러버 슬슬 던져가면서 인구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미네랄 3000대, 계속 1000대를 기록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 이신영 선수 자원 소모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살렸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노준규 선수도 자원 축적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병력 조합만 잘 된다면은 괜찮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찰나에 네, 전투 순양함이 또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네. 얻어 터졌죠, 정말. 예, 사정거리도 워낙 긴 바이킹이다 보니까 예, 전투 순양함의 컨트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잠시 캐드론에 급하게 안 하고 서서히 조여 죽이겠다. 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대방 말려 죽이겠다. 자원 떨어지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이신영 선수는 편안하게 좀 경기에 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까마귀 숫자도 워낙에 많고 바이킹도 네, 잘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중병력의 업그레이드를 잘 노려주고 있는 상태라 노중규 선수가 어느 지역을 한 번에 확 뚫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센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노중규 선수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한방 뒤에 이어지는 스피드입니다. 보이닝 이게 다가 아니죠? 네, 자, 노중규 선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시영 선수 빈턴 그래 비었어? 가돌려! 이건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 지역은 노중규의 유일한 자원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센터 지역을 만약에 노중규 선수 가져간다가 하더라도 그 위쪽의 언덕은 이신영의 전장이라고 예, 말씀드려도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노중규. 나오면 난 4시 치지 뭐, 3시 치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리페어 같은 걸 살려내고는 있습니다만 자, 전투! 자, 같은데요. 자, 대규모 공중전을 통해서 국지방어기 아래쪽에 공성전차가 포격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지키는 데는 성공했어도 예, 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걷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 나와 있는 이신영 선수의 병력 걷어내면서 5시 지역까지 걷어내고 그 지역 멀티 가져가고 그런다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지역에 지금 막 건물이 막 지어져 있는데 이신영 선수가 파란색 예, 사령부 예, 네, 아니면 센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센터가 좀 약간 얇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예, 사령부가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설 로봇 던져가면서 인구수 확보하고 지게 로봇만 떨구면서 자원 채취하면서 이신영 선수도 뭐 여차하면 전투 순양함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그냥 반까마귀와 바이킹으로 공중을 지배해도 될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소수의 공성전차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릴레이 채취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노준규 선수입니다. 네. 멀리 말이죠. 네. 이신영 선수의 참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예. 예, 상대방을 좀 말려주기는 초장기전 경기 운영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노준규를 정말 답답합니다. 노준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죽이려면 빨리 죽여 이런 건데 네, 희망 고문과도 같을 것 같아요. 서세히 소개하자니 자신도 전투 순양함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싸울만 하고 요 바이킹들만 좀 어떻게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한순간에 떨궈내기가 쉽지 않죠. 네. 네. 이시영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11시 멀티가 노준규의 것이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신현 선수도 그거를 가만히 내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11시 지역으로 어느 정도의 변력이 빠진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신영은 5시 지역으로 또 쳐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5시를 경유해서 위로. 네. 어쨌든 공격의 선택권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상대방을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쪽은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자, 경기 시간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노준규 전투 시장하면 위치 파악에 조금 곤두세우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여기서 뭔가 벌어질 것 같죠? 집어오기 던지면서 아, 발킹전. 예, 발킹 숫자에서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예. 노준규 선수가 섣불리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노준규 짜증나겠는데요? 멀티 좀 먹자!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 전 결국에는 이제 세덩이 남았고요. 세덩이도 쌩쌩한 세덩이가 아니에요. 우씨라는 표정이에요. 노준규 선수 입술이. 아, 스캔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성전차의 사장거리와 싸움도 유리함을 정할 수 있고요. 점점 힘이 빠지는 듯 보이죠? 노준규? 네. 199대 200이긴 해요. 아직까지도 뭐 자원은 있긴 한데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말이죠.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이신영이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공격에 돌입했다는 것. 아, 이제 승기를 잡았구나라는 이젠, 생각을 네. 했다는 겁니다. 이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사실 뭐 12시 지역도 지금은 이제 자원을 거의 다 채취했기 때문에 이 공격이 노준규에게 치명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원이 말랐기 때문에 예. 네. 즉 이거는 5시와 11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냥부도 워낙 많고 건설로 없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게 로봇 쫙쫙쫙쫙 떨구면서 몇 차 하면 네 건설로 빠져나가 저기 화염차 빠져나가네요. 네 결국에는 노중희 선수가 가져갔어야 될 멀티가 11시 예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반땅 싸움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멀티를 가지고서 고급 테크의 유닛을 활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상황을 이신영이 만들어주지 않고 맞 배틀 맛 전투 수정함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시정 선수. 네, 이거는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업은 지금 현재 노중규 선수가 2업이었었고 여기 따라왔네요. 네, 그리고 반까마귀의 숫자가 3위업, 예. 워낙 많고 바이킹의 숫자에서도 이시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중전에서 네. 이기는 자가 태란전을 지배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제공권을 장악하는 자가 그럴 것이다. 일단은 돌출되어 있는 탱크를 향해서 전투 수정함의 공격을 퍼붓고 있고 그것을 일단 병력을 빼야만 되는 노준규 선수. 네, 굉장히 신중하네요 이신영 선수. 예, 네, 워낙 바이킹 숫자도 많고 반까마귀도 있고 전투 순양함도 이제 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는데 굳이 가지 않습니다. 급한 쪽은 노준규니까 네. 네,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또 진격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탱크는 그냥 상대방의 건물 파괴에 오르면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예. 예, 어차피 이제 공성전차는 종류, 예, 종류 전환. 그렇죠.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탱크가 잡히는 만큼 전투 수정함을 대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저 탱크는 기지를 깨는 것과 동시에 인구수를 좀 조절하기 위한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준규는 한 방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 방. 예, 어떻게든 진짜 한 방 이어가지고 경기 자체를 뒤집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옆구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돌의 지원을 받는 노준규. 자, 추정 미사일. 자, 바이킹의 컨트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번 경기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아래쪽에 토르. 자, 노준규가 잘 싸우긴 했어요. 잘 싸우긴 했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신영 선수가 먹고 있는 자원도 많았었고. 자, 이 병력으로 노중규 선수는 상대방이 5시 멀티를 좀 가야 되는데 5시 멀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도 가다 보면 병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중규가 잘 싸우기 진짜 잘 해요. 싸웠거든요. 먹어야 해요. 노중규 선수는. 더 이상 149에서 자원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방금 전투에서 무조건 압승을 했어야만 전투 순양함이 많이 남아있어야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이시정 선수도 자원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네, 바이킹 숫자 돌격모드. 네, 돌격모드까지 해가면서 돌격모드와 바이킹은 안 줄어드나요? 바이킹도 줄어들죠? 그랬더니 전투 순양함.
자, 이 싸움이 노중계에게는 마지막 전투가 될 듯 싶은데요. 네, 그렇죠. 자, 토로가 지금 또 바이킹을 때리고 있어요. 네. 자, 아래쪽에, 아, 일부러 지금 바이킹 때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아래쪽에서 이제 바이킹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토르는 이제 전투 투쟁함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유신이다 보니까, 바이킹을 때리고 있는 노중기 선수의 모습이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G! 노중기 선수, 결국에는 GG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시영 선수의 악마 조이기. 네, 결국에는 이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노중기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무리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올라갔을 때 경기 운영을 이승영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네. 이승영 선수 입장으로서는 의뢰이 자신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보도전이었던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노중기 선수의 공성모드 업그레이드가 제때 되지 않았던 것. 이게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